유리한 팩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유리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 대학의 학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지 아나운서님. 네. 보통 유학생이랑 영주권자 간의 미국 대학 학비나 아니면 뭐 지원금 이런 게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오늘 알아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입학 심사 시의 점수 계산 차이 알아볼 거고요. 네. 두 번째, 주정부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연방정부 지원까지 네.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입학을 할 때 점수 계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학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입학 심사 시의 점수 계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 4년제 대학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미국은 넓으니까 네. 한 2,000개 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4년제 대학은 2,800개 정도 되는데요. 해외 유학생들한테 재정 보증을 해주는 대학은 77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학생들한테 학비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걸 이제 재정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재정 보조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첫 번째는 need blind라고 해서 재정 보조를 신청하더라도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은 need aware 해서 재정 보조를 신청하면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에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다수 이제 대학들 상당수가 미국 영주권자 이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보증 신청하더라도 무시하는 need blind를 적용하고 있고요. 네. 유학생들은 달라요. need aware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한테도 영주권자처럼 need blind를 쓰는 학교는 5개인데 네. 저기 Harvard, Yale, Princeton, MIT, Amherst 요 5개예요. 나머지 대학은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본 대학들 있잖아요. 네. 코넬이라던가 스탠포드라던가 컬럼비아라던가 이런 770개 이상의 학교는 need aware예요. 그래서 재정 보증을 주지 않는 거죠. 네, 오늘 꼼꼼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합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입학 심사 부분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예, 입학 심사를 할 때요. 이게 성적 계산 부분이잖아요. 국제 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유학생 신분보다는 영주권자여야지 성적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지셨는데 사실이에요.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은 10%에서 15%만의 국제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풀, 그룹에서 심사되는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10에서 15% 풀에 속하는지 요거는 국제 유학생들 그리고 85에서 90은 아예 영주권자 차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요. 유학생 신분은 불리해요. 점수 계산 방식에 있어서. 저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0%에서 15% 안에서 네. 똑똑한 인도 친구들이랑 또 똑똑한 중국 맞아요.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럼 영주권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맞습니다.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면 80에서 90% 미국 시민권자랑 동등한 그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 풀 안에서 경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정부 지원과 연방정부 지원으로 나뉘는데 먼저 네. 주정부 지원, 어떤 차이가 또 있나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학비 문제예요. 미국 대학은 주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뉘어요. 공립대는 주립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 주립대는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라서 학비가 그 주내 거주 학생의 그 학비와 타주 출신 유학생 학비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거주 학생, 그 주의 거주 학생 그 학비를 저희가 in-state tui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타주 학생의 학비는 out-of-state tui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in-state 그 tuition을 받으려면 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주에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한테는 저렴한 학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립학교 소재지에서 1년 이상 세금을 내면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적용을 받는데 거주민 이제 학비는 유학생 학비에 비해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학비는 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라고 해도 그 해당 주에 최소 1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레지던트, 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학비가 저렴해집니다. 또한 이제 미국 영주권자 이상한테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대학 학자금인데 그걸 저희가 펩사라고 해요. 근데
요 영주권자 이상만 펩사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유학생 신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 또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그 펩사를 작성을 해서 연방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각 가정의 수입이나 자산의 내용을 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주권자 이상 매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하고요. 학비 보조가 필요한 학생은 이 서류를 해마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주정부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그 대학이 있는 주에 네. 영주권이 되면 훨씬 더 지원을 네.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맞아요. 학비도 저렴해지는 거네요. 네, 네. 연방정부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펠 그랜트라는 그 지원이 있어요. 얘는 무슨 내용이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은 부모의 연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Work Study라는 건데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부 또는 대학원생에서 캠퍼스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교내 우체국, 카페테리아 등에서 학교를 위해서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 밖에서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퍼킨스 론이라는 게 있는데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예요. 네 번째는 스탠포드 론 또는 이제 디렉트 론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재학 기간 동안에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조성 융자와 모든 이자를 학생이 한 번에 내는 비보조성 융자로 나누고 있고요. 이는 부모님의 크레딧과는 무관합니다.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는 10년 안에 갚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대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융자고요. 매년 7월 1일에 이자율이 정해지는데 이자율은 학생 융자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주권자와 또 유학생 간에 이런 지원 차이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영주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국민의주 영주권자 혜택 영상도 저희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연이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